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 난동을 부려 손님 한 명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거센 가을비에 빗길 교통사고와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이승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편의점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편의점에서 놀란 듯 뛰어나온 한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를 겁니다. 그제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의 한 편의점 안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편의점 손님인 50대 남성이 이마와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자분이 비명 소리가 들려서 나오고니까 남자분이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그리고 칼에 맞은 분은 도망다니듯이. 이 남성은 낮부터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소주 5병 정도를 마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기 험담을 하며 해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태연하게 저기 앉아 계시더라고. 그런 일을 하고도 전 놀랐어요. 경찰차 올 때 제가 저분이에요 그랬더니 예, 꼴떡 일어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바로 수갑 태우셨죠. 황당하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뒤편이 완전히 부서졌고 도로 위엔 파편이 나뒹굽니다. 오늘 낮 1시쯤 대구 경부고속도로 도동분기점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뒤따르던 냉동탑차 등 차량 3대가 급하게 멈춰섰지만 미처 제동하지 못한 14톤 화물차에 들이받쳤습니다. 냉동탑차는 차량 뒷부분이 완전히 파손됐고 화물차는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떨어진 건물 외벽이 주차된 차 위를 덮쳤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현수막이 날리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